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간 증시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5월이 왔습니다. 5월에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5월에는 어떤 이슈들에 좀 집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5월 시장 같은 경우 항상 이제 그 휴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12월부터 시작되는 산타랠리, 1월까지 이어지는 1월 효과, 그다음에 바로 이어지게 되는 정부의 정책 효과들, 그리고 그 1분기 실적까지 시장 일단은 긍정적으로 상당 부분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5월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휴지기를 맞이하다 모멘텀의 부재기를 좀 맞이하다가 이제 그 하반기 초입에 들어서면서 다시 재상승 분위기로 반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때까지 경험적으로 상당 부분 나타났던 것이 우리 시장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5월 두 번째 영업일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미국 시장 다소간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휘가 됐죠. 일단 미국의 부채 한도라든지 전반적인 그리고 5월 FOMC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초읽기에 들어간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관망 양상이 짙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들이 어쨌든 5월 한 달 내내 아마도 시장의 상당 부분 중심점에 서 있게 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전망은 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맞추기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그 넘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을 해보면서 그때를 대비한 선제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 5월 달에 분명히 해놓아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3일까지 FOMC가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내일 아침이죠. 네. 예,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미 시장에서도 사실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현재 좀 여겨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시장 내 이번 그 FOMC가 상당 부분 시장 내 어찌 보면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시장에 남아있게 되는 5월달 변곡점 이슈 세 가지를 좀 짚어보게 된다라면 첫 번째가 방금 최현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5월달 FOMC 과연 5월달에 금리를 인상, 25BP 인상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25BP 인상 이후에 6월달, 7월달 중에 금리 동결을 과연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에 대한 힌트를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시에 제공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의 이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리 동결의 기간은 얼마 정도가 되겠으며 그 이후에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결국 이번 5월 FOMC의 최대 관심사는 금리 인상 사이클. 금리는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도 이제 기존 5%에서 이 시장의 전망대로 25BP가 인상이 된다라면 5.25% 말 그대로 16년 만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고점을 갱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5월 FOMC가 시장 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를 압박하고 있는 이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슈, 최근에 부각된 부분이 있죠. 옐런 의장이 제기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6월 1일 X-Day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죠. X-Day가 다가오고 있다. X-Day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11월 아직 1년 반 정도가 남은 그런 상황이지만 예비 경선 주자들 이미 발빠른 행보에 들어가고 있다. 어찌 보면 제 판단입니다만은 옐런 의장의 X-Day에 대한 발언이랄지 최근 경기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을 조성한다라는 그런 발언들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페드에 대한 파월 의장에 대한 무언의 압박 부분일 수 있다라는 점 오히려 금리 인상을 이제는 종결시켜라
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5월 한 달 내내 우리는 아마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가늠석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5월 FMC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 FMC 25BP 인상은 기정사실화. 그렇다면 그 직후에 시장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냐. 일단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가 최고점을 찍습니다. 5%에서 5.25%, 16년 만에 최고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냐. 일단 채권 시장이 다소간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채권 시장의 움직임과 동시에 환율 시장의 움직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미국의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물론 지난밤 102포인트 정도에 있었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1포인트로 내려오는 그런 조금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양상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상당 부분 지금 1300원을 넘어서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1300원 아래로 내려오기는 조금 좀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예측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어찌 보면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그 5월 FOMC가 지나고 나섭니다. 6월 또는 7월 달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거꾸로 고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일시적인 시장 내 채권 시장의 동요 이 부분만 안정이 된다라면 그리고 달러 인덱스만 다시 하향 안정화만 된다라면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는 오히려 시장 우리 증권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상당 부분 선회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결국 이번 FOMC의 최대 쟁점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금리 인상일까라는 이슈. 그리고 금리 동결의 시작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세 번째, 금리 동결과 관련된 그 지속기간. 바로 금리 동결 한번 하고 아니면 바로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를 조금 좀 헷갈리게 만드는, 혼돈스럽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의 시작점은 언제가 되겠느냐. 일단 시장에서는 6월, 7월 중에 동결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8월 달은 잭슨홀 미팅을 하면서 한 달 쉬는 그런 FOMC가 열리지가 않죠. 그러면 9월 달에 이제 열리가 되는데 9월 이후에 금리 동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그림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서서히 이번 FOMC, 5월 FOMC, 내일 발표되는 FOMC의 어떤 그 결과를 놓고 우리는 조금 선제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일단 변화 가능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역금융 장세에서 그리고 이에 따른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와 그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초입에서 미리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놔야 되겠다.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 이 상황이 어찌 보면 금융장세와 실적장세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순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경기 민감주와 내구 소비재를 최우선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장세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흑자전환 모멘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X-Da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부채 한도가 시장에 어느 정도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투자자분들이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이미 상황, 연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죠.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좀 의문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미국의 부채 한도가 지금 31.4조 달러. 미국의 1년 GDP가 약 18조 달러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1년 GDP, 국민 총생산이 약 1.7조 달러 정도 되니까요.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20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크기, 어마어마한 그 크기인데요. 이 한도 지금 목에 찼다, 목에 찰 것이다 라고 올 하반기 정도 되면 목에 찰 것이다 라고 이미 연초에 예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옐런 재무장관이 미리 조금 좀 시장의 전망치와는 다르게 6월 1일이 그 한계점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라는데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 뒷 속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당장 부채 한도에 도달하게 돼서 부채 한도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부분이죠. 미국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 뭐 국채 디폴트 가능성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선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시장 내에 영향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잘 보시게 되면 큰 정부, 빅 거버먼트라는 소위 말하는 국민 총생산에서 소비와 기업 투자와 정부 그리고 수출입이 있는데 정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 투자가 취약해지고 소비가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국내 총생산, GDP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근데 정부 지출의 재원이 끊긴다라는 얘기죠. 정부 지출의 재원은 결국 걷어들이는 세금. 그 걷어들이는 세금 가지고 모자라게 되면 소위 말하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부채를 늘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부채 한도를 막아버렸으니 조세로만 이제 감당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정부가 쓸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기 부양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이 부분 그렇게 되면서 3분기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이 채권, 국채가 기존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한 4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채권 시장의 변동성, 소위 말하는 장단기 금리는 이미 역전이 됐죠. 근데 이미 디폴트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단기 금리의 상승률이 장기 금리의 상승률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치솟게 되는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없어졌다는 얘기. 이런 장단기 금리의 역전 그리고 그 격차가 오히려 더 확대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시장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정치적인 갈등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야, 미국 정치에서의 여야 갈등 어쩌면 정치 쟁점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의 재선의 상당 부분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옐런 의장이 미리 선제적으로 X-Day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 이제 그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시장 전망치는 2%였죠. 근데 1.1%가 발표가 되면서 파월 의장을 거꾸로 얘기하면 계속 이제 돌려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파월 의장이 있는 자리 자체가 뭐 압박을 받는 자리이니까요. 그렇죠. 뭐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 대선이 있다는 게 사실 가장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레이스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올 하반기면 이미 그 대선과 관련된 그 경선 각 주자별의 경선은 이미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2월에서 6월 사이에는 이제 그 예비 경선이 시작이 되고요. 내년 7, 8월이면은 이미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 전에 지금 선제적으로 바이든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옐런 재무장관이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되고요. 그 옐런 재무장관의 지원 사격은 결국에는 파월 의장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결국 두 가지 생각해야 되겠죠. 통화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고 재정 정책의 확대가 더욱더 가세될 수 있다라는 부분. 물론 부채 한도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극복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미국의 경기 개선세, 경기 둔화를 최대한 방어하려는 그런 노력. 그 부분은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들은 결국은 인프라와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라면 미국 중심의 어떤 그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이번 그 유동성 장세의 초입, 이제 그 새로운 개막과 함께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돼. 5월 달에 준비해야 돼. 포트폴리오에 매우 중요한 핵심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